페모션과 SM그룹 해운 부문이 비수기에도 호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페모션은 1분기에 3% 늘어난 40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도 두 자릿수로 늘어나며 외형과 내실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SM상선과 대한해운, 대한상선이 포진한 SM그룹 해운 부문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3배 가까이 늘어난 성적을 신고했습니다. 자회사 편입이 실적 고성장의 배경입니다. 반면 현대상선과 흥하해운은 각각 1312억 원, 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